신사임당? 네. 네개, 네개. 네, 림샤님 감사합니다. 림샤님은 이 시대에 아직 남아있는 현모양처. 혹시 우리 림샤님 다른 말로 신사임당? 네, 우리 림샤님이 ISFJ로 나오셨는데요. 아, 신사임당처럼 현모양처이면서 아, 남들에게 되게 그 공감을 또 잘해주시고 아내 또 사랑이 좀 더 넘치시고 관계를 중시 여기시고 아마 그러신 형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ISFJ가 순둥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제가 그래서 림샤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이제 ISFJ가 발표를 할 때 하신 말이에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은 그 회사에서 카풀을 하셨대요. 카풀 아시죠? 누구 이렇게 돌아가면서 동네를 돌아가면서 같이 차를 타고 오시는. 네. 근데 이 ISFJ가 운전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들더래요. 아, 이제 카풀 못하겠다. 그러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나 이제 못하겠어. 이제 다른 식으로 하면 어떨까?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만을 바라보고 있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힘들까? 이 생각에 말을 못해서 퇴사를 하셨다는. 네, 그런 얘기를 하실 정도로요. 우리 림샤님이 아마 순둥이다.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염땡구님,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정도로 되게 순둥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ISFJ이셨던 분이. 그렇다, 다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ISFJ님께서 대학교에 1학년에 들어왔는데 어떤 남자친구가 너무너무 자기가 좋다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냥 따라다니다 보니까 지쳐서 그냥 사귀었대요. 근데 끝나고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남자친구가 졸업도 했고 이제 취직도 했으니까 결혼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해가지고 본인 마음이 확신이 안 들었대요. 그러면 좀 더 생각해보자. 나도 좀 한번 고민을 해볼게. 라고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거절을 못해서 결혼했다는. 네, 그럴 정도로 이 ISFJ 경기 햄스터님 감사합니다. 그럴 정도로요. ISFJ가 되게 심성이 고우시고 그러신 스타일이에요. 근데 다른 생각으로 해보면 내면이 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기 인생 누 거예요? 자기 거잖아요. 네, 그런데 남들,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것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ISFJ가 그런 면이 있다라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의 그 스타일이신지 남겨주시면 같이 듀블리님, 하트! 하트에서 느껴지는 또 감성이 있네요. 우리 듀블리님.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서 검사를 하셔가지고 남겨주시면 제가 또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기억이 나네요. ISFJ 그 발표하셨던 분들이 다정도 병이다. 나는 약을 한 약을 지으면 이런 약을 먹고 싶다. 총명탕.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게 있었어요. 어디서 내려야 될지 몰라서 2호선, 지하철 2호선은 계속 돌거든요. 계속 돌거든요. 어디서 내려야 될지 몰라서 2호선을 하루 종일 타고 돌았다는 그런 얘기도 이제 해주셨습니다. 그럴 정도로 정말 그 림샤님 마음이 고우신 분 같아요. 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스타일인지 또 얘기를 해주시면 더 재밌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